코스입니다.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입니다. 자,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. 이 상태에서 네, 천천히 이렇게 네, 하면 끝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. 자를 당기지 마시고요. 그냥 돌려주시면 해요.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연예인 덮개를 잡아주시고 5초만 세워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죠? 자, 한번 달려주시고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잡으신 다음에 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. 한 바퀴, 두 바퀴. 됐죠? 이 상태에서 한번 계속 수분을 날려주시고요. 자, 한 바퀴, 두 바퀴. 됐죠? 이제 아이로폼이 굉장히 쉬워졌어요. 이렇게 하면 예, 원장님들 어렵지 않습니다. 예, 굉장히 쉬워졌어요. 이 상태에서 피파는 공이 길이니까 어떻게 해요? 면적이 넓어서 최대한 활용하셔서 수분 범위가 되게끔. 예, 자, 이렇게 싸시면 되겠습니다. 와우, 벌써 마지막 판넬이네요. 약간 단차는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빗을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. 그 다음에 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쉬어가면서 할게요. 2초, 2초, 네. 자, 천천히 여기 보시면 천천히 돌리시면 되겠습니다. 천천히, 왜냐면 여기 층에 있어서 끝이 다 틀려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.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주기. 자,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,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번 더 끌어드린가요? 마지막이기 때문에.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, 두 바퀴. 됐죠?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, 다시 한번 잡으시고, 네. 한 바퀴, 바퀴 됐습니다. 한번 달려 주시고요. 네. 여기 하시고 나서 또 염색으로 덮을 거예요. 흑색으로 해서 어둡게. 자, 계속 쭉 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좌측에 하나, 둘, 우측에 하나, 둘, 네 개죠?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